가짜뉴스입니다. 그게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? 증거가 될 만한 거 싹 다 실어주세요. 그럼 막아야죠. 여기로 지금 폭탄 들고 오는 건데. 들어봐. 니들 신고 하나라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는지. 제 값을 어떻게 받게. 사과하지 마. 용서 못 받아. 근데 네가 빅마우스라도 너 나한테 안 되네. 곧 밝혀지게 될 거예요. 저는 이 자리에 박창호 후보의 아내로서 나온 게 아니라 NK 화학에서 누출시킨 방사능 피해자로 나온 겁니다.